구독자,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 연금정으로 나왔습니다. 연금정으로 나왔는데요. 자, 저기서 뭐 낚시를 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뭘 잡긴 잡았어요. 그래서 조금 이따 가보기로 하고요. 자, 여기 연금정 횟집이라고 있는데 여기는 도루묵이 나오면 여기 바다에서 통과를 놓으셔갖고 직접 잡고 왔습니다. 그래서 도루묵이 나왔나 안 나왔나 어집 수족관을 살펴보면 됩니다. 지금은 통발이 보이지는 않고요. 한번 여기 수족관을 한번 살펴보고요. 도루묵이 있나 없나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뭐 방어는 큰 게 엄청 많고요. 우럭도 있고 한데요. 자, 도다리, 뭐 가자미 이런 것도 있고요. 아직 도루묵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자, 여기 사장님께서 도루묵이 나오면 이 통발을 몇 개 놓으셔가지고 여기서 현지 조달, 중간 상인, 뭐 중간 마진 이런 거 없이요, 여기서 직접 조달하십니다. 자, 저쪽에 낚시하시는 분이 또 두 분 계시니까 여기 가끔씩 가다 또 학꽁치도 나오기는 하니까 학꽁치가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한번 살펴보고요. 그리고 여기서 열심히 뭘 하시는 분이, 낚시를 하시는 분이 있는데 뭘 잡아보셨나 한번 가서 이동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이렇게 멸치들이 들어와 있는데요. 여기 들어와서요, 물이 빠지는 바람에 다쳐버렸습니다. 그래서 사장님이 죽고, 낚시를 하시다가 죽고 계시네. 자, 그런데 보면 물이 쑥 멸치들을 밀고 들어와서 여기서 갇혔습니다. 그래가지고 사장님이 좀 죽고 계시는데 얼마나 주셨나. 저 요거 좀 보겠습니다. 아, 예예, 요거 좀 보겠습니다. 자, 꽤 많이 잡아 놓으셨네. 자, 요런데 이렇게 살살 들어와서요, 파도 칠 대로 쭉 밀려 들어와 가지고 갇혀 버렸습니다. 갇히면 못 나갑니다. 자, 이렇게 많이 들어왔네요. 자, 멸치가 이렇게 들어오면 다른 어종들이 쫓아서 들어오는데요. 자, 여기도 멸치 한 마리 있고요. 자, 요거 한 마리 제가 손질해서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머리를 따고요. 내장을 발려내고. 자, 여기 멸치들이 이렇게 몰려다니고 있고요. 뜰 채로 가지고 오면 이렇게 뜰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도 있고요. 파도가 이렇게 쑥 치면 쑥 밀려 들어와서 못 나갑니다. 자, 이 손질한 거 여기 있습니다. 자,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고, 아이고. 예, 빠졌습니다. 네, 즉석 생선회입니다. 자, 멸치들이 이렇게 와서요. 요거 미끼로 잡아서 꼬 싶네요. 미끼로 잡아서, 요거 잡아서 미끼로 써도 될 것 같습니다. 자, 곳곳에 멸치들이 이렇게 몰려 있습니다. 자, 여기도 파도 쳤을 때 들어와서 이렇게 받쳐 있고요. 자, 멸치가 들어왔으면 이거 잡아먹으려고 뭐가 쫓아 들어왔을 수도 있는데 모르겠습니다.
자, 일단은 저쪽에 낚시 하시는 분이, 아, 여기 철수하시나? 일단 한번 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낚시 하시는 분 있나? 자, 곳곳에 멸치가. 자, 여기 사장님, 열심히 죽고 있는데요. 보시면, 자, 이렇게 걸려서 배를 내밀고 있는 놈들도 있고요. 요거 다들 금방 들어온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냥 주워줘도 될 것 같아요. 자, 아직 살아있습니다. 자, 여기 살아있고요. 자, 여기 풀숲에 갇힌 놈들도 있고요. 자, 이렇게 갇혀가지고 물이 빠지면 못 나갑니다. 자, 이 안쪽으로 깊숙이 들어오진 않았네. 자, 요렇게요. 요렇게 파도 칠 때 물하고 가까운 곳이니까 여기도 예, 몇 마리 들어와 있네요. 멸치가 요리 지나갈 때 파도가 휙 밀어버리면, 자, 이렇게 멸치가 들어와서 걸려 있습니다. 자, 요거 낚시 미끼로 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아, 예, 여기는, 이거는 누가 낚시를 해서 요렇게 가다 놓았네요. 이거 안 가져가실 필요 없으면 살려주지, 이렇게 놓으셨네요. 보고를 잔뜩 잡아 놓으셨네요. 살아있는 놈이 있나 한번 보겠습니다. 살았으면, 아, 죽었네요. 살아있는 놈이 있으면 던져서 살려주려고 그랬더니 죽어 있습니다. 자, 요놈, 아, 예, 다 죽어 있네. 자, 안 가져갈 거면 버렸으면 좋았을, 아, 살려줬으면 좋았을 텐데. 자, 이쪽에도 이렇게 멸치가 몇 마리 보이고 있습니다. 자, 여기 낚시하시는 분이 있으니까 한번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바위에 올라왔는데요. 예, 금방 오셨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아직 뭐 잡으신 게 없고요. 일단은 연금정에 멸치째가 많이 들어왔다는 거, 예,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저기 사장님 멸치를 계속, 아직도 계속 죽고 계십니다. 아, 밖에서는 주워 가실 것 같아요. 다 주우면. 자, 여기 조사님 어제 여기서 30마리를 잡으셨다는데요. 자, 오늘은 아직 합궁지가 보이지 않고 있다고 하시네요. 자, 계속 던져 보시는데요. 오늘은 합궁지가 안 보이는 것 같습니다. 자, 동명왕인데요. 한번 땡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애양 쪽인데요. 자, 황파제가 있고요. 연금정이 있고요. 자, 몇 분이 낚시를 하고 계십니다. 예, 점점 많이 밀려 들어와 있네요. 누가 여기 커피를 마시고 통을 여기다 버리셨네. 자, 멸치는 계속 몰려들고 있습니다. 자, 여기 멸치를 예, 줍던 분은 그냥 가셨네요. 많이 주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가끔씩 가다가 바닷가에 있으면
불로소득들이 있습니다. 자, 불로소득. 예, 저도 뭐 그릇을 갖고 왔으면 좀 주워서 갈 텐데, 그냥 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갈매기가 주워 먹으려나 모르겠습니다. 자, 곳곳에 멸치들이 들어와 있습니다. 자, 여기는, 예. 뜰채만 있으면 그냥 많이 잡을 것 같습니다. 자, 멸치를 밖으로 쫓아서 물로 나가도록 해줘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아니, 그, 마, 이 녀석들이 저쪽으로 쫓아도 나가지 않고 바다로, 예, 쫓아 보내려고 그랬는데 안 나가고요. 다시 들어오고 있습니다. 자, 한번 잡아서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손쉽게 멸치를 잡을 수가 있네요. 안 나가네요. 너는, 자, 행운이다. 내가 살려줄게. 자, 밖에다 살려줬습니다. 자, 여기도 있고요. 자, 요리해서 얘네들이 요리 도망가서 이렇게 쑥 빠져나갔는데 여기서도 잔뜩 몰려있네요. 자, 여기도 몰려있고요. 자, 요쪽에 있고 요쪽에도 있고, 자, 요쪽에도 있고. 또 살펴보겠습니다. 자, 여기 갈매기들이 시큰해 배불리 먹고 똥질을 하고 나간 것 같습니다. 배불리 잔뜩, 예, 저기 갈매기도 불로소득을 하지 않았을까 생각되네요. 자, 이쪽은 똥 터져 가지고요. 여기도 많이 들어와 있네요. 자, 저 안쪽으로도 아마 들어가 있을 것 같아요. 연결이 되어 있으니까 안쪽으로 들어가 있나? 예, 깊숙이 들어오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들어와서, 아, 이쪽에도 들어와 있네요. 자, 고립이 되면 못 나갑니다. 어디까지 들어가 있을까요? 아, 여기도 들어와 있네요. 여기도 이렇게 들어와서 돌 위에 이렇게 올라앉으면 못 나갑니다. 자, 꽁지가 빠지라고 됐대네요. 자, 곳곳에 한두 마리씩 들어와 있습니다. 얘네들이 왜 이렇게 들어왔던 길을 못 찾을까요? 아, 답답하네요. 자, 이쪽에서 들어와 죽어 있는 놈이 있고요. 자, 이쪽에는 아까 오신 분이 다 잡아 가신 것 같아요. 자, 이쪽으로도, 예, 또 몰려 다니고 있네요, 이 녀석들. 자, 이렇게 또 가서, 예, 돌아오고 있습니다. 자, 이상 영상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저쪽에서도 멸치를 잡으시나? 멸치 잡는 분이 있는 것 같아요. 자, 뜰채로 잡으시는 것 같아요. 자, 여기서 지금 낚시를 하고 계시고요. 아까 멸치 잡으신 분인데. 자, 이상 영상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